A, B, C, D, E, F, G, H가 있어 없어? 이렇게 자는 거지. 이렇게 자랐어. 그래서 삼각뿔의 부피지. 부피. 그럼 밑변을 뭘로 볼 건가? 밑변을 얘로 보는 거야. 밑변을 얘로 볼 수 있어 없어? 높이가 CD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어 없어? 있죠. 6이니까 이게 18이지 넓이가.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6. 66에 36 3제곱 cm 이해되는데. 그 다음에 기울이는 거, 기울이는 거 재밌겠다. 자, 이렇게 있을 때 성냥개비 같은, 성냥곽 같은 거, 지우개 같은 애 뭐가 있어 이렇게. 이게 5고 이게 12가 되겠지. 이렇게 물을 기울인 거지. 색칠 공부합시다. 이제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해야겠지. 그래서 삼각뿔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? 밑면이 요 10, 10이니까 요 큰 걸 밑면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? 높이를 얘로 볼 수 있지. 그럼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120이 아니라 60 곱하기 5 나왔나? 그래서 103제곱cm. 이해가 돼? 네. 그 다음에 뭐야? 흘려보낸 물의 부피니까 전체에서 빼면 되지. 전체는 얼마? 원래 10 곱하기 5 곱하기 12에서 100을 뺀 거지. 그러니까 500제곱센치 남았나? 아, 3제곱센치.